안녕하세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녁 6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 그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는 그 작은 사거리 그 인터섹션에서도 이 블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제 좌측이나 우측에서 나올지도 모르는 차량에 대비하여 블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 앞에 있는 차는 지금 블락한 상태고요. 그 뒤를 따라서 하얀 차 역시 블락을 해나가고 있다가 막혀서 섰습니다. 저는 넉넉하게 서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띌 때 저도 같은 시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함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스피드는 다른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을 거의 같게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도 일찍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제 앞에 보면은 지금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이유는 오른쪽이 조금 나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지금 제 앞에 차는 좌회전을 할 예정으로 깜빡이를 지금 미리 켜놨습니다. 그러나 그 제 좌측에 있는 차선은 더블 솔리드 옐로우 라인입니다. 절대 타치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좌회전할 차들이 많으니까 지금 제 앞차는 더블 솔리드 라인을 타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역시 못 가게 됩니다. 곧 빨간불이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가 파란색 불로 바뀌었으면은 교차로 안으로 진입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 리미트 라인 전에 서 있습니다. 복귀를 모르고 있는 행동입니다. 저런 경우에는 인터섹션 안으로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색 신호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오색 신호등이 아니죠. 그 신호등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좌회전 화살표하고 또 파란색 불하고 동시에 같이 이렇게 저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고요. 어떨 때는 그 좌회전 화살표만 나오고 파란색 불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화살표만 나오고 파란색 불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런 경우가 교통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또 신호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할 수가 있게 되죠. 오색 신호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파란불만 나올 때도 있고 파란불과 파란색 화살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파란색 화살표만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을 따라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속도를 내서 그 가스를 많이 썼다가 브레이크를 많이 썼다가 하는 그런 운전에서 탈피를 하셔갖고 가스도 조금 쓰고 브레이크도 덜 사용하시면서도 안전하게 그 속도 흐름을 잘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운전을 저는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직 교통정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